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우리가 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오직 질적인 경쟁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항공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과 새로운 전술을 융합하면 첨단 전투력이 태어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 항공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자신감이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승리하실 때 뭐 국방위원장이 이거 나오고 또 책자에도 국방위원장 이러고 나와있는데 제가 이 축사 부탁을 받았을 때는 국방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행사를 하는 오늘쯤 되면서 국방위원장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축사를 서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날짜가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신경 안 돼가지고 국방위원장 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마이가리 국방위원장인데 오늘 하필 오후에 가면은 맨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국방위원장을 하는 그런 날짜가 하필 됐기 때문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재창 장군께서 미리 예측을 하고 행사를 볼 때 날짜가 맞춰지신다는 생각이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성스럽기도 합니다. 이슈 이슈를 다루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리고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슈를 다뤄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실제 경험을 통해서 분야 분야를 터득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안보 외교 이슈를 미리미리 짚어보고 하는 우리 한국 국방 포럼 코데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리드하고 계신 우리 김재창 장군 그리고 김정은 교수님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걸 방송청장도 나와 계실 때 정말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전투력 높은 효율적인 그런 무기장비 체계를 갖추는 데 애를 쓰신 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그 요구에 대해서 더욱 성공적인 추진되시길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우리 공군 총장도 오시고 정경구 공군 차관도 찾아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군전력 향상을 위해서 또 영웅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중에 저는 우리 이렇게 놀라운 나라, 대단히 사랑스러운 나라, 이런 생각 하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가 있으시거나, 또, 우리 국제무대에 나가서 조그만 활동할 때도, 그런 것을 제가 아주 피하기도 하고, 자부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유군은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뭐 최신의 전차도 만들고, 최신의 대포도 만들고, 헤어스튜도 엄청 많이 하고, 한국, 그 방산 품목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인력을 점점 파악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해군 함정에 대해서, 해군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군 중에서 보면은, 공군이 좀 떨어진 거야. 공군이 왜 떨어졌느냐? 그건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너무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든 아무튼 공군 전투기사하고
이제까지도 결론을 못 내다가 이제서 KBS사 보람사라는 게 결정이 됐지만 이런 쪽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상당히 바람불고 사야겠지만 그런 작전 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공군전력인데 이걸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보람회사 그러니까 한국군 그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소형 무장 헬기 이런 등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한번 새로운 리바이브로 그렇게 나가보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장비 자꾸 만들어내고 이것이 대북 억제력이 얼마만큼 되는 게 출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의 경제성도 생각하고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한 대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요 무기에도 상당히 억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작 좀 북한만 쳐다보고서 거기만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은 고고도의 최첨단의 기술로 갖춘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런 효과도 수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가 모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저한테 오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전투력 발전, 대한민국의 진짜 확고한 한국 태세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 있으실 때는 항상 사슴 기말로 걸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그냥 방방이나 두드리는 국방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국군장병의 사기도 필요해 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우리 김재찬 의원님도 방위원 여러분 보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사청장님 이용권 청장님 공인참수장 정명대장님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를 하셔서 우리 공군전력,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같은 사람 기가되길 바라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방송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청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한국 국방안보프로에서 우리나라 항공전력과 한국산업 발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찬, 김동선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와 같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항공전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 항공 분야 발전에 필요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분야 전력 증강에 좋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항공 전력이 바로 미래의 전장을 추구한 핵심 전력이며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 항공분야 방산시장은 2020년까지 연 3% 이상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는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에는 F-50 드론 공격기로 이라크와 필리핀에 수출하는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항공분야 방산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항공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군대의 성장은 민군 품격을 바탕으로 창조적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처는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무기 체계를 적기에 공급하며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은 우리 항공 전력 증강을 물론 우리의 항공 산업 발전에 기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항공 무기 체계 연구 개발은 민과 군이 함께 노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항공 분야 세계 시장을 일정 비율 점유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기를 선도하는 전임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참모사장 정진욱 중장입니다. 오늘 2014 한국군 항공전력 발전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공군 전 장병들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국방안보포럼 김재찬, 김동성 공동대표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맡아주신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걸 방위사업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애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 하늘과 우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공 우주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현재와 미래의 안보 상황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 역시 탐지 시급에서부터 결심 자격에 이르기까지 항공 우주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과 아울러 주변 국가들 간 도서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 정책의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확장된 사대들을 국건이 수호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항공 우주력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2014 한국군 항공전력 발전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KF-X 사업은 우리의 노후화된 전투기 F-5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제는 공군의 주력기 F-16 대체 전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올해 반드시 체계 개발에 착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전장 환경과 우리 체계 발전을 고려하여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주변국의 전투기 개발 영상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과 더불어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개발된 항공기는 최대 수명률이 40년을 고려했을 때 운영유지를 위한 정비, 부품, 무장 등 많은 소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항공 선진국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는 나로 발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KT와 T-50 훈련기와 수리용 개발을 통해 축적한 항공 우주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자 등 IT 각국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을 비롯해 산, 학, 영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의 잠재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국산 전투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KF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도 불구하고 기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